누가 제차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타고 다닙니다. 차 좋죠? 빨간색. 지금 이제 친구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가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여기 송파에서 킥복싱 체육관을 하거든요. 저랑 같이 예전에 운동했던 친구인데 어디지? 너무 오랜만인데? 여기 어디 근처인데? 유도 아니고 서울 유도 아니고. 저기 있다. 복싱 써 있다. 복싱. 아, 밤에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키면 이 화면이 너무 노이즈가 많이 끼더라고요. 근데 슈퍼 스테디 안 켰는데도 안 흔들리네? 왜 이러지? 그냥도 떨방이 자동으로 되나?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결혼할 초기에 오고 처음인 것 같은데? 아우, 멋있게 잘했네. 욜로 멀티진. 송파점입니다. 드세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 네. 친구예요. 네. 어우, 뭐 시설 뭐 그새 뭐 많이 났네. 어떻게 잘 지냈냐?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유튜브 소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소스? 넌 유튜브 안 하니? 뭐안 하지 나는. 야, 이거 링 원래 없었잖아. 없었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네. 야, 저녁인데도 있구나. 저 탁구대 아니니? 맞아. 탁구도 쳐? 그럼 치지. 탁구 안 해봤어.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여기 또 백치는 거 한번 해야겠다 이거. 사람들이 나 예전에 요거 운동했다고 하면은 안 믿을 거 아니야. 저 예전에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오, 오랜만에 또 차는 거야? 내가 이거 인대에 다쳐가지고 원래 왼발 위주로 연습했는데 제가 왼발 위주로 연습했어요. 근데 안돼 이제. 이거 하이킹 하다가 넘어갈 것 같은데 좀 다리를 좀 찍고 좀 연습을 좀 하다 가야 되는데 하도 안 왔더니 하이킹이 만약 요 정도 이제 안 올라가네. 옆머 다리가. 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아니 이럴 수가. 아, 연습을 좀 해야 돼. 아, 안 된다. 이제까지. 아, 유연성이 떨어져. 내가 올라가면서 다리가 이제 유연성이 빠지는 게 느껴져. 야, 왜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야. 아, 이것도 안 된다. 진짜 안 되네. 이제 슬슬 올라왔다. 이제 슬슬. 예전에 내가 이 운동을 했었어요. 저게 덤이래요. 저 바디 치고 얼굴 치는 덤이.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덤이가 누구라고 상상하고 때려야지. 그 누구?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 뭐가 없나? 없네. 내 종목, 공매도 치는 바디. 근데, 바디는 치기 좋네.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되게 좋은데? 진짜 사람 치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사람 치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 딱 때리는 거. 딱 때리면 따닥 그런 느낌 나잖아. 턱 관절.
미안. 아, 그러네. 이 저거는 뺏겨놓은 건 빼야겠네. 아프지? 어, 아프네. 아, 근데 좀 잘 만들었다. 빼글러브 끼고 촉촉 톡톡 치면서 이게 좀 움직이는 것에 정확도 그게 딱 좋은데? 여러분, 사세요. 테크 유튜버. 그냥 이거 사. 니키. 아, 안녕하세요. 관장님 뭐 하시나요?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지. 우리 와이프가 준비, 와이프가 뭐 춤추고 뭐 다 했지. 노래 사범님이시구나. 어, 원장님이시고. 아, 예. 아, 예. 아, 기타만 가르치시나요? 기타, 네, 아, 저는 기타만. 아, 기타리스트 느낌이 납니다. 제가 저는 저 파워 유튜버여가지고 지금. 아, 유튜브 파워 유튜버. 아, 그 또 열심히 또 수련했구나. 결혼을 위해서. 축가를. 야. 저도 배워가지고 음악 유튜버로 전향하는 걸로. 아, 역시 프로, 역시 꾼들은 달라요, 꾼들. 얼마나 배우셨어요, 관장님? 지금 제가 3개월 정도. 와, 결혼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아, 노력 많이 했네. 기타를 전혀 못 치는 상황. 이 정도면. 3개월이면 이 정도? 알겠어요. 나는 그럼 4개월을 잡고. 예. 네. 아니, 저는 결혼했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뭐 가만히만 있었지. 항상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지는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준비를 많이 했지. 와이프가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나한테 그냥. 이거 방송 우리 와이프도 봤는데. 얼굴 좋네, 형님도. 아, 제 친구입니다. 아, 얼굴 맨날 노는데 뭐. 얼굴 좋아. 얼굴 뭐 안 좋게. 아니, 너도 얼굴 좋아. 나도. 새신랑 같아. 진짜? 어, 새신랑. 아니, 좋은데? 새신랑. 우리 이제 뭐, 아, 40대 뭐 유지 시절 진짜 꼬꼬마. 야, 40대면 유지 시절이지. 나이 얘기는 내가 볼 때는 격투기도 60, 격투기나 한 50? 나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50? 자전거는 제 60 넘어가야 나이 얘기해야지. 아, 그 전에 나는 안 하려고. 나이 얘기하면, 아, 좀 그래. 좀 그래. 아, 내가 노력을 더 해야지. 뭐, 저거지. 어휴, 이거 오늘 처음 이거 셀카봉 해보는데, 이거 좋네. 갤럭시 S10 이거 되게 좋다니까. 아, 개꿀이라니까. 아니, 마이크 따로 안 달아도 될 것 같아. 괜찮아. 은근히 괜찮아. 얼마냐? 이거 90만 원. 처음 사봤. 처음 사봤네 이런 거. 비싼 거. 맨날 공짜 폰만 쓰다가. 오늘 저 친구 결혼한다는 친구 체육관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 송파의 욜로진 운동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알잖아. 알잖아. 아니 그 저 뭐냐, 어, 이거 이렇게 딱 세워놓고 우리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얘기해야 돼. 아니 긴장하지 말고. 아니 긴장하지 말고 그 뭐 시합 뛴다 뗐을 때 같이 하면 되나. 시합 뛸 때 뭐 긴장되지? 마지막 시합 뛴 게 언제야? 2014년도 2014년도에? 무슨 시합?
복싱. 킥복싱 시합? 한일 국제전. 한일 국제전? 이겼어, 졌어? 그렇지. 이겼어? 그렇지. 상대방이 레코드 저 잘하는 사람이야? 야, 한 펀치가 세더라. 어, 잘하는 사람이야. 진짜. 그때 코 맞고 코가 여기가 코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 우두두 소리가 나. 진짜 이거 옆으로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계속 우두두 소리가 나. 야, 이씨, 야, 야, 그만해, 이제. 어, 진짜. 야, 우리나라에 무슨, 야, 무슨 시야. 죽기 사기로 하네, 죽기 사기. 진짜. 판정을 이겼어? 판정을 이겼어. 어, 판정을? 근데 천국 관장님도, 어, 이거는 어렵다 했는데 이긴 거야? 나이가 어리, 걔가 어리고 또, 전적도 많고. 몇 살인데? 내가 20대 중반인가. 야, 일본 애들, 킥복싱 강자들이, 잘해. 강자들이 많아. 야, 그러다가, 야, 지금, 야, 우리나라에 이거, 야, 나이 얘기하지 말자. 아니. 취미는 나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시합은 이제 슬슬 그러고 또 효도르 형도 아직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 또래잖아 효도르 형 효도르 형도 효도르 형 안 하지 않아 이제? 아니 뭐 하지 않냐? 모르겠다 요새 격투기를 안 내가 격투기에서 떠나면서 다른 운동만 하니까 난 요새는 오히려 자전거 막 다운힐 선수 막 이름만 알지 나도 자전거 타고 싶다 요새 그래 뭐랄까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막 그렇지 엉겨붙어가지고 하는 것도 좀 힘들어. 아 내가 예전에는 다이다이로 눈을 이렇게 딱 보면서 막 서로 이게 좋았거든. 그게 좋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냥 좋은 공기 산들 바람 마시면서 거기서도 근데 경쟁은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격투기랑은 전혀 다르지. 아 비유 안 되지. 아 피토하지. 아 피토하지. 진짜 힘들어. 아, 정말 힘든 운동. 어, 하죠. 근데 이게 또 업이, 업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저것만 해야지. 야, 14년도까지 시합 됐으면은, 야, 많이 떴네. 그게 마지막 시합이야? 그거 해서 코가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 코가, 이게, 와, 이거 코가 이제 갔구나, 내 코가 이제. 야, 그렇지. 그때 정말 죽기 살기였어, 죽기 살기. 아, 이제 그만해. 이제 결혼하면 더 하는데. 아유, 무서워. 그거 한번 파이팅 맞으면. 아우, 너무 무서워. 이제 나 자전거 타고 싶으면 나 자전거에서 이렇게 이끌어. 그래, 들어와. 저기 우리 저 EMTV로 들어와. 들어와. 내가 와이프랑 같이 또 하면 되겠어. 아, 그렇지. 여기서 하기 좋지.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좀 로드파다, 로드. 로드? 어, 로드. 로드파고 나는 저 다운힐 하고 얼마 차이가 나 좀 그걸 모르겠네. 아니 그냥 사이클 타고 길에서 타는 거는 로드고 산에서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는 거는 올마운틴 산에서 타는 거는. 근데 자전거가 전혀 다르고 옷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 자전거 로드는 깔끔하지 깔끔하게 타고 가고 우리 막 거기는 우리는 막 진짜 저거 하지 산에서 타는 거. 넘어지기도 많아. 어 그럼 우리 얼마 전에 친한 형님 발가락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나랑 같이 탔는데 아 내 뒤에 오는데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갔더니 형님 비명 질르셨어요 그랬더니 비명 질렀대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바닥에 아 나는 왜 이렇게 익스트림한 게 좋지 다시 주짓수로 들어와 주짓수? 어. 아유 주짓수 지금 부상당하면 애가 셋이라니까 부상당하면 아유 안 돼 유튜브 찍어야 된다 주짓수는 안 하는 걸로 형들 유튜브 하는 걸로요 주짓수에 한때 주짓수에 영재로 불렸는데 형이가 누가 영재로 불러 야 이거 진짜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진짜 우리 저 주짓 잘하는 형들 덕영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 방송 보면은 이제 막 저거 한다